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이제 1월도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운동이나 금연 등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92% 정도는 새해 결심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좀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하루에 두 장 책 읽기, 하루에 1분 플랭크 하기 등 이렇게 작지만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목표가 성공 확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원주입니다. 눈과 얼음의 고장 평창에서 3년 만에 평창 송어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강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짜릿한 손맛을 즐기는 강태공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얼음 위에 짜릿한 손맛, 송어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나 박경일, 가는 남자 붙잡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남자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여자 박경일. 한때 인기 많았던 저도 잊지 못한 한 녀석이 있는데, 특히 그 밤 10시가 문제예요. 자니? 뭐해? 잘 지내? 그럴 때마다 저는요 늘 매무차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3년 만에 제가 이 녀석은 도무지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녀석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실게요. 자가 가지마, 행복 떠나지마. 외모? 와, 날렵하고 너무 아름다운, 너무 잘생기고 힘도 세고 무지개 빛나는, 날렵하고 힘도 세고 무지개 빛이 나는 아름다운 그 녀석. 그 녀석이 떠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평창으로 만나러 가볼게요. 해발 700m의 고원마을 평창군 진부면. 다시 돌아온 그 녀석을 3년 만에 만나기 위해서 찾은 곳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아유, 피디님, 제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은요. 아유, 저 원래 남자친구만, 이래서 헤어졌나? 혹시? 약속 시간에 맨날 늦었었거든. 갑자기 밀려오는 후회는 바로 있고, 옛 기억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겨 본격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일단은요,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겼습니다. 저는 이 친구랑만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친구를 노리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아세요? 자, 요거 들고요. 네. 예, 이렇게 다시 옹길 돌아나가서 오대천으로 가세요. 그리고 얼음장 밑에 무지무지 많아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45만 명 이상이 찾았던 곳 진부면 오대천. 이곳에 제가 그토록 그리던 그 녀석이 와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서는데요. 제 남자친구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유연하고 빠릅니다. 나 좀 전에 잡았어요. 좀 전에 잡으셨어요? 예. 혹시 저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과연 이곳에? 3년 만에 만나는 그 친구를 여러분들께 드디어 만났습니다! 친구야, 잘 있었니? 내가 보고 싶진 않았고 난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토록 기다린 그 친구가 바로 평창의 송어입니다. 보고 싶었던 친구를 찾아준 기인 덕분에 그리던 송어를 만나고 새 출발이 너무 좋지 않나요? 모처럼 안식구랑 같이 3년 만에 개장한다 그런 소식 듣고 인터넷 예약해가지고 부지런히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니 진짜 이 오픈런이라는 말이 맞다니까요. 아니 실제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낚시 터 같은 데가 있잖아요. 잘 잡히는 곳. 그렇죠, 있죠. 이 평창은 좀 어때요? 우선은 사이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손맛 좋고 또 맛도 좋고. 아, 선생님, 제 남자친구 이렇게 함부로 막 드시면 안 돼요. 그래도 맛있는 걸. 선생님, 근데 맛있긴 하더라고. 그치? 진부의 젖줄 오대천에 물을 얼리고 눈을 뿌려가며 준비한 2023 평창 송어축제. 두꺼운 얼음의 구멍을 내서 2,000명을 수용할 낚시터를 만들었고, 찬바람을 피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250동의 텐트도 손님 맞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대표 축제로 자리한 송어축제. 각종 악재로 멈춘 지난 2년을 뒤로하고 3년 만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좀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우리 저희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데요. 2년 동안 진부의 우리 평창의 상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다행히 올해는 날씨가 도와줘서 이미 얼음이 40cm를 넘어갔습니다. 네.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꽁꽁한 얼음 위에서 제대로 손맛 좀 보자고요. 자, 얼마나 잡으셨나요? 아, 근데 송어축제 한다고 해서 왔더니 오전에만 많이 잡은 사람들은 많이 잡았고 왔는데 지금 한 마리도 안 잡혀. 아유. 평창이지? 평창 송어축제 와서 잘 잡힌다고 해서 왔더니 한 마리도 안 잡혀. 근데 이거 잡으신 거예요? 많이 네. 잡았는데 네. 한 열댓 마리 잡았는데 다 뱃속에 다 들어갔어. 아니, 15마리를 잡았는데 벌써 다 드시고 남은 게 고작 한 마리?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죠. 욕심 많은 저에게 돌아온 송어는 한 마리로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그를 만나기 위해 축제의 중심에서 이것을 외쳤습니다. 많이 잡으신 분! 송어 잡으신 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강태공들.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몇 마리 잡으셨는지만. 송어 많이 잡으신 분! 그쵸? 조용할 줄 알았어요. 리듬에 맞춰 낚시에 집중하는 이분. 파워가 물씬 느껴지는데. 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오셨네. 아유, 선생님! 여기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아, 여기 네. 잘생긴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아니, 그래서 만나셨어요? 아, 아직 못 만났어. 아. 아니, 근데 저분은 누구세요? 아, 저분은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뒤돌아서 가는데요? 아니, 송어로 바꿔주세요, 송어로. 멋진 송어로 바꿔주세요. 남친과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송어. 아니야? 어, 잡혔어! 잡혔어! 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낚이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초보자분들 중에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선생님, 여기 그래도 어쨌든 잡히든 안 잡히든 그냥 온 것만으로 기분 좋은 축제잖아요. 네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얼음이랑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고 네. 저는 낚시도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안 잡혀도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컵라면 먹을 생각에. 신나게 낚시를 즐기며 출출해졌다면 직접 잡은 송어를 바로 손질해 이렇게 직화구이로 즐길 수 있는데 식감이 최고인 송어회와 튀김, 덮밥, 가스 등 다양한 음식으로 변신하는 송어의 맛 중에서 저의 선택은 바로 송어구이. 잡는 맛도 끝내주지만 먹는 맛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송어의 맛입니다. 3년 만에 송어축제 이렇게 열려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려가지고 너무 기다렸는데 다시 하니까 너무 좋고요. 온난화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3년 만에 열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야. 네, 활기차고. 평창으로 몰려드는 겨울 여행객들. 4일간 벌써 5만 명의 인파가 찾았는데 한 달간 이어지는 송어축제에서 즐거운 겨울 추억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보배죠, 보배. 이 진부의 보배. 겨울의 꽃. 일용할 양식을 주는 송어. 송어란 즐거움이다. 왜요? 너무 기다려가지고. 송어는 돌아오라! 안녕히 들어가세요. 정희 씨는 아닌가요? 네. 아, 3년 만에 만났는데 아, 좀 모른 척하고 빨리 좀 가세요. 진짜 언제까지 찍으실 거예요? 아우 진짜 해가 다 떨어졌는데 계속 촬영하고 있어. 정말 진짜.
자, 출발하자. 가자. 단풍민 씨름단 소속의 한라급 한청수라고 합니다. 씨름대가 한 2년 전부터 많이 생겼거든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명절에 씨름 선수들의 제일 큰 무대이기 때문에 내년 설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겨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3 때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열심히 운동에 2만원 제가 씨름하기 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주말에만 오시고 그러셨는데 오시면 항상 피곤하다고 주무시고 그러셨는데 왜 그러나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저도 주말에 가면 많이 피곤하고 좀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선수 시절 했던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배울 점이 많은 선수이셨던 것 같고 저에게 항상 제 동작이 완벽해 보이지 않으셔서 뭐 피드백도 많이 하시고 잔소리도 많이 해주시는 선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창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참 즐기셨어요. 창수는 시합을 나가면 좀 긴장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를 좀 닮아서 시합을 좀 즐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늘이 컸기 때문에 좀 긴장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공통점은 어찌 됐든 간에 부자 간의 신체 조건이 참 많이 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허리 기술에 속하는 들배지가 제 주기술입니다. 상대방을 제 몸에 붙여서 들어 올린 후에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넘기는 기술입니다. 자, 한라급 2조 예선전 마지막 경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국기 선수 중심이 네, 지금 다시 한번 고각신합니다. 네, 잘 버티고 있는 양 선수 이국기. 야, 한상 한청수가 끝까지 공격을 시도하면서 덧거리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시합장에 젊은층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TV에서 프로도 많이 하고 한 번은 이제 시합장에 갔는데 어떤 여성 팬분이 오셔서 사인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 씨름이 많이 부흥하고 있구나 다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저 혼자만을 위해서 시합장에 나가고 훈련에 임할 때도 많이 피곤하고 하면은 좀 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 둘이나 생겨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시합장에서 이 악물고 하고 훈련도 더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야, 준비! 준비! 자! 오! 이야! 거듭났다! 내가 저희가 저녁 운동까지 하면은 한
9시 정도에서 9시 반 정도까지 하는데 수요일은 원래 좀 천천히 하고 몸 푸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5시에 퇴근을 해서 또 오랜만에 제 친구랑 저희가 좋아하는 소울푸드를 먹으러 가려고. 준비됐어? 와! 먹으러 가려고. 네. 안녕하세요. 네. 시름단. 그러니까. 네. 근데 여덟 분이 시름단이에요? 아니, 둘만 왔어요. 아, 둘만. 네. 네. 4인분이요. 4인분. 총. 네. 밥도 두 개 주세요. 예. 네. 네.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뭐 보통 사람들은 닭가슴살이나 프로틴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밥 종류가 좋아가지고 저 갈비가 또 이렇게 단백질도 많고 육류 중에 또 맛도 있고 그래서 저랑 입이 맞아서 저의 소울푸드로 정하게 됐습니다. 집중을 해야 돼. 순간만 해. 틀리면 너는 이거 장애 없어. 티티티 오브 둘둘 진나옹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운동을 해왔고요. 대학교에서부터 또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좋게 말하면 정말 좋은 친구고 또 나쁘게 말하면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입니다. 잘 먹어. 고맙다. 친구밖에 없구나. 저희가 운동선수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걸 창수가 조금 메꿔주지 않나. 성실하고 때론 열정적이고 때론 차분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엄마. 혹시 여기 또 분이 맛있다던데. 일단 좀 이따가. 다른 갈비집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오는 갈비집은 일단 쌈에 싸서 한번 딱 먹고요. 그 다음에 맨밥에다가 그냥 고기만 딱 올려서 먹고 그 다음에 냉면에 이제 갈비를 딱 올려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어? 겨울인데 냉면 되죠? 냉면? 네. 냉면? 돼요? 돼지. 너 뭐? 비냉 하나 물려. 비냉 하나 물려. 작년 여름에 더위를 먹었었나 모르겠는데 좀 입맛도 없고 몸도 축축 처져 있었거든요. 그때 좀 시원한 게 땡겨서 냉면을 먹을까 하면서 여기 왔는데 냉면에다가 갈비를 먹으니까 그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먹고 난 후로 더위도 좀 가시고 입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 안 잘했다. 저와 10년을 넘게 제 옆에 있던 삿바라고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비는 뜯어야지. 먹어야 돼. 오늘 아침에 운동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막 생각이 나는데 이거 저희 소울푸드를 먹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로지 먹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릴게요.
삶의 순간순간을 한 장면으로 기록하는 예술, 바로 사진이죠.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낮고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우리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기록한 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 인생의 잊지 못할 순간을 하나의 장면으로 포착하는 예술, 사진. 미국의 유명한 사진 잡지 라이프에 실린 사진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을 다층적으로 기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예정지에서 직접 생활하며 그곳에 소외된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촬영해온 사진작가를 만나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한방눈으로 시작한 이번 겨울, 하얀 눈뭉치를 들고 저만의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 오! 오, 잘 나왔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눈 오는 날, 행복한 날,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을 때 우리가 사진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이제 사진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무언가를 기록하는 수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수단에 재능과 견해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멋진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멋진 작품들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가보려고 하거든요. 얼른 한눈에 담아보러 갈까요? 예! 출발! 대전 시민들의 쉼터 엑스포 시민광장. 이곳에는 이번 겨울 꼭 만나야 할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36년 창간된 미국의 사진 잡지 라이프. 창간 1년 만에 100만 부를 돌파했고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잡지로 기록된 사진 잡지인데요. 이번 전시가 이제 3부 전시잖아요. 네. 이전에 했던 1, 2부 전시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먼저 2013년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2017년도에서는 예술의 전당에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기 유하여로 이어 그리고 마지막 3부작의 전시가 더 라스트 프린터로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살짝 이렇게 그림들을 보다 보니까 좀 느낌이 일상적인 느낌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3부에서 일상적인 사진을 조금 다룬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과 가까운 사진들의 포착이 많은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선동하거나 아니면은 미래를 자극하기보다 현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안한데 여유를 드리고 원동력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상적인 사진이 많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라이프에 실린 사진 가운데 101장의 사진을 선보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미래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단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 수개월 동안 역사적 현장을 누볐던 수고와 인내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 이 작품은 일단 뭘까요? 제가 작품을 진짜 몰라서. 일단 작품을 보기 위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무하마드 알리이고 이 무하마드 알리가 세계 챔피언입니다. 18살 때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서 미국인 대표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인데요. 이제 세계 챔피언의 중요한 게임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의 이 인물은 제가 아는 분 같은데요. 이분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드디어 한 분만 알아봤네요. 일단 사진작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전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아이젠슈타트 사진작가가 1947년도에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고든 학술연구소에서 홀로 앉아서 있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포착한 사진입니다. 명암 대비만 있는 단조로운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또 재밌는 것 같네요. 이거 잡지인가요? 네, 실제로 라이프 매거진 잡지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관 차원에서 이렇게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분들의 섹션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게 그 섹션 중에 일부인데요. 총 6명의 사진 작가가 아카이브 형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는 이제 헨리 까르띠에 브레송 그리고 로버트 카파 이 두 분의 사진 작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던 사진 작가들의 포토 에세이와 기사 그리고 손때 묻은 빈티지 잡지도 전시돼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을 보니 20세기로 타임머신 여행을 떠난 듯합니다. 찬란하면서도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을 기록해온 사진. 이 사진들은 과거에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미래에 사는 우리들에게 툭 말을 건네는 메신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은 뭔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동결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건과 인물이 각각 생명을 부여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기도 하고 인물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연결고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대전 원도심에 있는 숙박촌에서 거주하면서 그곳 주민들의 시간을 담고 계신 작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좀 숨어 있을까요? 대전역 뒤편 정동에는 쪽방촌이라 불리는 골목이 있습니다. 대전의 철거 예정지 중 한 곳인데요. 인적이 드문 허름한 건물. 추운 겨울이 더 매섭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좁은 복도 사이로 작은 방들이 마주하는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낡은 여인숙에 기거하면서 이곳의 삶을 사진과 다큐멘터리로 기록해온 이강산 작가입니다. 시인이자 소설가로 또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이강산 씨. 한국의 전통 여인숙 80곳을 15년간 취재해온 그는 지난해부터 이 여인숙에 살면서 사진을 촬영해왔습니다. 그의 작품이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제사진상을 수상했죠. 우선 작가상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수상하신 작품이 여기 여인숙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여인숙을 좀 찍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하는 작업이 휴먼 다큐멘터리인데 그 주제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잡았습니다. 한 15년 전에, 15년 전쯤부터 그 가운데 거의 사진가나 일반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소홀해하거나 무관심인 사회적 약자의 사라져가는 전통 여인숙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진실되게 담아보려고 한 것이 여인숙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느꼈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곳에서 촬영을 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1년 정도 생활을 하시면서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이분들의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글, 사진을 쓸 수가 없어요. 찍을 수도 없고. 근데 이분들의 삶을 또 내밀한 모습을 파악하기 전에는 또 다큐 작가지만 도덕적인 면도 있어요. 양심적인 면도 있고. 이분들하고 밥을 먹고 숙박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가능하죠. 겉으로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 말고 속살 같은 진짜 이야기를 사진에 담고 싶었다는 이강산 작가. 가족들의 만류에도 이곳에서 생활하며 주민들의 희노애락을 앵글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입김이 하고 난방시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이 작가님이 그동안 이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이제 다들 그 궁금해 하시는데 이곳은 철거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40에서 50여 년 오래된 낡은 건물들이죠. 철거 예정지다 보니까 시설 투자가 어렵죠. 그리고 과거에 건축된 여인숙이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 전기장판을 이제 사용해서 겨울을 지내시고 공간이 보는 것처럼 한 평 정도 안팎이에요. 이곳에서 한 명씩 살고 있는데 시설 문제나 삶의 환경적인 것은 어떻게 누구를 탓할 수 없고
이곳이 철거 예정 지역에 사라져가는 전통 연식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하나의 주제를 필름에 담아온 이강산 작가. 그래서 그의 사진은 100마디의 말보다 큰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침에 나서 뚝잔 마셨어. 이거 생기. 사진을 찍는 관찰자임과 동시에 이곳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회적 소외 이후 시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아야 되지 않는가. 누군가는 동시대인으로서 또는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외진 곳 그리고 약자 이분들을 담아야 되는데 아마 제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인숙 사진 작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곳이 철거될 때까지 주민들과 계속 정을 나누며 남은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여인숙이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철거 재개발과 아울러서 여인숙 작업을 하고요. 사진가의 눈은 소외된 곳의 진실을 찾는 눈이어야 한다. 제 사진의 좌우명입니다. 그 격언, 사진계의 격언에 의해서 저는 그대로 지속성을 가지고 두 개의 휴먼 다큐멘터리 작업을 끝까지 할 계획입니다. 20세기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는 전시. 사진 한 장으로 과거의 시간과 조우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쪽방촌 사진은 억척스러우면서도 치열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죠. 사진이 건네는 메시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에 정착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몽구치맥 촐롱 씨. 느리지만 천천히 나아가는 그녀의 한국 정복기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을 만큼 바로 오늘은 그녀에게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 양손 가득 바리바리 짐을 챙겨 목포의 한 어린이집으로 향하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몽골 문화 대회 수업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몽골 문화 대회, 몽골 나라 대회, 외국 위치, 언어, 인사, 전통 인사. 전통 인사는 직접 재현해 보기로 가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몽골의 전통 문화를 알려주는 특별 선생님. 야, 이거 딱 봐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신경 많이 했어요. 좋은 날에도 많이 준비하니까 복사하는 것 더 있으면 더 하고 더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요. 드디어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아이들과 만날 시간. 반응을 보니 아이들도 오늘 수업이 기대가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한테 재미있는 전통 놀이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전통 놀이도 바람개비 만들어 먹이로 하는데 잘 지켜보고 전통도 먹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에겐 생소하게 느껴질 몽골이란 나라. 먼저 세계 지도를 보며 위치를 알려주고 몽골의 문화부터 인사법, 전통 의상까지 차근차근 소개하는데요. 몽골 전통 옷들은 데데라고 해요. 혹시 한국 전통 옷들은 뭐요? 한복. 오, 잘했어요. 몽골 날씨는 한국 날씨보다 엄청 추워요. 자, 말로만 하는 설명은 이제 끝.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몽골을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 먼저 몽골의 국기가 그려진 종이로 바람개비도 만들고요. 이번 수업의 하이라이트, 몽골 전통 의상 체험. 한복에 두루마기와 닮은 전통 의상부터 모자까지. 오, 제대로인데요. 자, 얘들아, 어떻게 보여요? 예뻐요. 예뻐요? 예. 역시나 아이들이 가장 기다린 시간답게 표정만 봐도 즐거워 보이는데요. 처음 하는 경험이라 조금 낯설긴 해도 마냥 이 시간이 즐거운 아이들.
몽허치맥 촐롱씨는 자신의 고향 몽골을 소개할 수 있어 좋고 아이들은 새로운 나라의 전통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더 좋았을 시간. 다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몽골 옷이 너무 멋져서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문화를 이렇게 접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한국말로 수업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멋지게 수업을 끝낸 몽허치맥 촐롱 씨.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도 좀 아프고 너무 시끄러운데 하면 또 아이들이 집중을 못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집에서 준비하는 모든 것을 잘 쓰니까 너무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도 많이 배워요, 아이들한테. 그날 오후 달콤한 휴식도 반납하고 그녀가 부지런히 향한 곳은 바로 이주 여성 인권 센터. 예, 여기 와서 상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와서 고민도 들어주고 도움을 더 해 주니까 너무 튼튼해요. 한국 생활에서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이곳의 문을 두드렸다는데요. 전문 상담가들을 통해서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 취약한 곳이 많아요.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위해서 취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진로에 관한 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원가족 회복과 그들이 한국에서 그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상담부터 자녀 교육 문제까지 이주 여성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 친정 식구들 같은 상담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여기 와서 고민이 많이 해결됐어요. 상담을 받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편하게 됐어요. 우리 딸이 지금은 사춘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문제 뭐 고민이 있는지 한번 상담 받고 싶습니다.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도 있기에 힘든 타국 생활도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특별한 게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채워가는 방법도 알게 됐답니다. 제가 이 공원에 자주 와요. 너무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그때마다 이 공원으로만 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생활은 처음에 한국에 올 때부터 요즘에 한국 생활은 너무 좋아졌어요. 말도 좋아지고 그리고 좋은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제 꿈이요. 몽골 문화 센터 생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한국 아이들, 외국 아이들도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몽골 문화 되게 알게 되고 한국에 머물렀던 그 시간만큼 이제 한국을 사랑하게 됐다는 몽허치맥 촐롱 씨.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꿈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환각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대마를 강력하게 규제한 지 어느덧 60년. 그래서인지 대마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햄프 시장은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건강하게 즐긴 햄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대마의 성분 가운데 환각을 일으키는 건 THC. 이 THC 함량이 0에 가까운 대마가 햄프입니다. 햄프는 미국 타임즈가 6대 슈퍼푸드로 소개하기도 했고요.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주목하는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햄프 유통은 언제부터 가능했던 걸까요? 대마 전문가면서 대마산업협회 대표 노종균 박사에게 들어봤습니다.
2015년 2월 3일에 식약처에서 대마 씨앗을 활용한 식품을 식품공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준을. 그 이후부터는 우리도 이제 대마 씨앗을 활용한 식품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 햄프의 법적인 음용을 허용한 게 무려 7년이나 됐단 말씀. 주로 견과류처럼 씨앗 자체를 먹거나 종자유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종자유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아름아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메가3, 6, 9이 합쳐서 95% 정도가 되고요. 오메가3는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거는 18%가 오메가3고 이외에도 식이섬유라든지 각종 미네랄이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충분히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대마 씨앗 안에는 필수 지방산과 함께 식물성 단백질 또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고요. 한의학 서적인 동의보감에서도 햄프를 마인 또는 마자인이라고 해서 약재뿐만 아니라 식재료로 두루 쓰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껍질 벗긴 대마 씨앗은 지방과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방은 47%, 단백질은 34%나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일 짜서 대마 종자유로도 먹기도 하지만 그냥 바로 식용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맛은 마카다미아랑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햄프를 즐기는 방법은 더 다양합니다. 잡곡 대신 햄프 씨앗을 넣으면 햄프 밥, 햄프 너트를 첨가한 샐러드와 요거트도 있습니다. 식품으로 생산되는 햄프는 주로 씨앗을 재료로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식약처가 안전식품으로 규정한 건 정확히 껍질 벗긴 대마 씨앗이라는 겁니다. 갈색 부분의 겉껍질을 걷어내면 푸르면서도 흰색빛의 속 씨앗이 나오는 거죠. 이곳에선 종자유뿐만 아니라 햄프 씨앗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연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햄프는 5만 가지 이상의 사업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넓은 계약 재배 면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산 대마 종자유와 줄기 뿌리를 활용한 소재 산업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건 역시 햄프 너트와 종자유부터 시작했지만 그 활용에 있어선 신기원을 쓰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햄프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식재료로 보는 거죠. 대마 종자유로는 병 제품과 캡슐 제품 그리고 스틱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마 햄프 프로틴 파우더로는 환 제품과 쉐이크 제품류 그리고 커피 등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기타 빵류라든가 떡류에 적극적으로 넣어서 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햄프의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보다 2배 정도 높다는 사실, 식물성 단백질의 재발견인 거죠. 내년 1월경에 안동 대마 종자유와 안동 삼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런 안동 대마 종자유가 안동 삼시가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된다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많은 어떤 프리미엄적인 우리 안동의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햄프 맥주, 햄프 단백질 쉐이크, 햄프 커피까지 점점 다양해지는 햄프의 변신도 기대됩니다. 여기서 잠깐 건강하고 맛있는 햄프 직접 맛볼 수 있는 분위기 맛집도 있는데요. 식사 후 필수 코스처럼 찾게 되는 카페. 여기서 햄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있는 메뉴 대마 라떼입니다. 대마 씨앗을 넣어서 만든 대마 우유에 대마 크림을 올리고 거기에 에스프레소를 넣어서 고소하고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햄프 시드와 우유의 황금 비율을 찾아낸 대마 라떼는 오직 대표만이 레시피를 알고 있는 이곳 카페의 시그니처 음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마로 음료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메뉴 개발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메뉴를 구성하는 것보다 좀 독특한 메뉴로 구성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안동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접목시킨 메뉴들로 구성을 해보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많은 농산물들 중에
대마라는 식물을 알게 되었고 그 대마 씨앗을 가지고 대표 커피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경부간동은 햄프 규제 자유 특구입니다. 지역의 특징을 살린 메뉴인데다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아서인지 찾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기존엔 없었던 대마 씨앗으로 만든 커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이라든지 뭐 마카다미아나 잣, 뭐 이러한 곡물처럼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고소한 맛이 나는데 기존에 우리가 뭐 알던, 먹어왔던 그런 고소한 맛과는 조금 다른 그런 오묘한 맛이 숨어있는 것이 좀 특징이죠. 대마 라떼를 직접 맛본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맛있다 이거. 젊은 세대는 물론 40, 50대 취향까지 저격 완료. 커피랑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조화로워가지고 맛있고요. 아이스여서 이게 좀 탁월한 느낌이 난다나? 정말 맛있어요. 부드럽고 부유 맛도 나고 맛이 너무 좋아요. 고소하고. 대마초, 마약이라는 인식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에게 오해받고 있고 안 좋은 인식으로 여겨져서 저희가 대마를 활용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대마라는 것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런 오해를 풀고 싶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강력한 규제 때문에 위축됐던 것도 잠시. 앞으로는 산업, 식품, 의료 분야에서 햄프가 활약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햄프, 건강한 햄프, 우리 일상을 햄프가 헬프하길 바라요. 네, 미국 타임즈 선정 슈퍼푸드라고 하는 이 햄프. 견과류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커피와 같은 음료로 개발되고 있었네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햄프, 새롭게 관심 가져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